타라시아급 선수들의 원맨쇼다 7골 완승에 한국 이득점의 두 명의 에이스를 한국 언론이 극찬. 믿을 수 없는 골 월드 클래스다. 현지 시간 6월 6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은 싱가포르 대표팀과 원정에서 7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서 한국의 두 명의 에이스 손흥민과 이강인이 빛났다. 이강인은 시작 9분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으면 능숙한 페인트로 상대를 따돌리고 화끈한 일격을 골문 왼쪽 상단으로 슈팅을 가져가며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54분에도 주발인 왼발로 슈팅을 날렸다. 한편 손흥민도 53분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방향을 틀어 엄청난 슛으로 골맛을 봤다. 그리고 3분 뒤에도 비슷한 형태로 그물을 흔들고 있다. 한국 언론 마이데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압도했다. 타라시아급 선수들의 원맨쇼라며 완승한 한국 대표팀에 대만족. 이강인의 선제골에 대해서는 상대 수비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해설진도 믿을 수 없는 골이라며 감탄했다고 전했다. 또 손흥민의 득점에 대해서도 월드클래스다. 수비수를 완전히 내려놓고 때린 슛은 골대 오른쪽 모서리를 때렸다. 이 또한 훌륭한 골이었다고 극찬했다. 싱가포르를 이기며 2차 예선 성적은 4승 1무로 조선두에 나서는 한국이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출처 축구 다이제스트 웹 편집부 야후재팬 반응. 이미 예선 돌파는 결정되었고 약체 상대로 경기를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단지 관객에 대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티켓이 꽤 팔리기도 하고 이 경기로 정식 감독에 도전하면 팬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것은 한국 대표의 딜레마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임시체제에서의 첫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경기에 대해 아무것도 감탄할 것은 없다. 빡빡한 일정으로 피곤해 하던 손을 낼 줄은 몰랐어.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임시 감독으로는 미래를 생각해서 라는 생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득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두를 사용해야 하는 얇은 선수층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한다. 뭐 자기 나라 일이니까 말해도 되잖아요. 만일 어제의 경기를 5골 완승의 일본 이득점의 W 에이스를 믿을 수 없는 골 월드 클래스다. 어떻게 일면을 낸 미디어가 있으면 헐뜯기잖아. 정말 멘탈리티가 다르다. 종특이라고 생각해. 월드 클래스라고 매스컴이 말하는 것이 재미있어. 비웃음. 그러나 월드컵 예선은 조금만 더 생각하지 않으면 미얀마에는 미안하지만 경기한 의미가 있는가. 모처럼의 A매치 데이가 아깝다. 대학생이라도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기뻐하는 것은 부끄럽다. 상위팀에게 있어서 2차 예선은 정말 쉽단 말이야. 그렇다고 경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고 아시아팀의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진짜 멤버가 아니라도 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비웃음. 홈에서는 완패였다고는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로 가져온 태국이 대단하네. 한국은 야구 타선으로 비유하면 135km의 투수는 박살내지만 150이 넘으면 삼진당한다는 느낌이네. 여기서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죠. 최근의 패턴이라면 약체로 취급하고 있는 팀의 야유를 보내고 있군요. 단순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 예선과 같은 병맛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타라시아급 선수들의 원맨쇼.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본보다 점수가 많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술갑 W. 이해하기 쉽다. 기뻐하는 수준이 참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약체 상대라도 여전히 손과 강인을 내고 있어. 선수층이 얇다. 쿠보 공간은 큰 차이가 나고 말았다. 반격이 힘들다. 강인의 골은 엄청났다. 유튜브에서 한국 vs 싱가포르라고 검색하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니까 봐줬으면 좋겠어. 다음 시즌에는 아시안게임도 아시안컵도 없기 때문에 클럽에 집중할 수 있다. 야프콤의 국민이 침묵할 정도의 성적 10골, 10도움 이상을 기대. 이강인의 선취점은 소름이네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내버렸어요.